타로 마스터님께 실제 무속인이 오셔서 이런 것도 좋은데요? 네, 실제 무속인. 이거 말씀 한 번 해보세요. 한 두 분 계셨어요. 세 분, 세 명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하자면 무속인이신데 무속인인 걸 숨기고 오셔가지고 타로를 의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타로가 안 나온다. 그래서 혹시나 무속인이세요? 라고 했는데 맞았다는 이런 거죠. 네. 아 그리고 실제로들 다니세요. 무속인들이. 아 그렇죠. 왜냐면 무속인 분들은 자기를 남들이 봐줄 수가 없으니까. 네 맞아요. 무속인이라고 말하기 쑥스러우니까 그렇죠. 얘기 안 하시다가 나중에 리딩을 하다 보면 저 읽으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얘기해서 사실은 그러면서 말씀하세요. 일반인과 확실히 좀 다르게 나오나요? 좀 다르게 나오죠. 이렇게 리딩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종교와 관련된 카드가 있어요. 네. 그 카드가 다 나와. 복잡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느낌이 딱 있어요. 좀 괴상한 손님들이 오시면 야 이게 리딩이 안 된다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리딩이 안 된다?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온다 뭐 이런 말 같은 건가요? 그렇죠. 이제 카드마다 다 자리가 있고 거의 의미하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리딩이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막 꼬이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카드가 왜 여기 떴지?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. 근데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하셨어요. 이 아드님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. 오 소름 돋아. 이런 말씀 한 거예요.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해. 소름 돋아.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들 물어보셨어요. 그냥 우리 아들 어떠냐 우리 아들 어떠냐 이러면서 아들 좀 봐달라. 보통들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오세요.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온 가족 보는 그 패키지 상품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들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. 근데 아들 거 폈는데 이상한 거야. 카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해. 정말 죽은 사람 같이 나와. 산 사람 카드처럼 안 나와. 이게 자꾸 그래서 물어봤지. 아들 살아있냐고. 근데 아들이 자살 기도를 세 번이나 했대요. 그래가지고 지금 뭐 회복 단계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앞으로 괜찮을지 물어보시는 거였던가.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그때 얘기할 때는 아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그냥 평소 다름없다라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건강 상태가 평소랑 다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게 맞았던 거예요. 네. 와. 진상 손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진상 손님이요? 매일 전화하셔서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아 금액은 내시면서? 네.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. 그래도 돈 내시니까.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해야지만 저랑 연결이 되거든요. 네. 정말 매일 오셔서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남자의 속마음. 그러니까 의뢰하신 분이 여자분이신데 네. 본인이 약간 좀 마음에 드는 남자분의 속마음이 어떤지가 궁금하다는 거네요. 네. 사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좋아하는. 심지어는 그 남자분과 대화도 안 해본. 말도 한 번도 안 썼고. 네. 바라보기만 한. 그 정도면 그냥 사생팬 아닌가요? 사생팬? 근데 그분이 매일 와서 그 사람의 오늘 속마음 어때요?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 처음에는 제가 이분한테 좀 얘기 잘 해서 그냥 그래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를 그냥 아름답게 간직하고 또 좋게 혹시라도 연결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시게끔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해드렸더니 이분이 계속 똑같은데 질문은 항상 똑같아요. 그 남자의 속마음은요? 그래서요? 지금은요? 그게 한 몇 번 정도 했나요? 한 8번? 그래서 되게 좀 진전이 좀 있었다? 아니 왜냐면은 없죠. 왜냐면 그분하고 뭐 썸이 있거나 만나서 하다못해 뭐 자판기 커피라도 뽑아먹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. 직접 대놓고 대화라도 해본 적 있냐고. 없대요. 그렇죠. 막 진상. 근데 저한테 괴롭죠. 똑같은 질문을. 그렇죠. 그것도 똑같이 물어보니까. 그렇죠. 나중에는 이제 오지 마세요.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왜냐면 고객이니까. 그렇죠. 어쨌든 고객이니까. 괴로우면은 뭐 오지 마세요. 그럴 수도 있겠지만.